하이암 반갑습니다. 조펑구입니다. 저 여기는 울산 KBS 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울산 현대가 이제 오늘 우승 기념으로 토크 콘서트 이런 이벤트를 한다 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울산 현대 컨텐츠에서는 저는 거의 나가리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또 제가 홍명보 감독님 이야기했다가 그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기자님들이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맘대로 자기대로 써도 되나 하니까 뭐 보통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사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기사를 내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제 울산 현대에 좀 이렇게 미안하고 깔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흔쾌히 이제 그런 거를 또 조팡매님이 뭐 구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뭐 그런 시행착오로 이해합니다 하면서 이런 또 이벤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울산 현대가 그동안 이제 뭐 준우승에 대한 서름이 상당히 많고 조롱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K리그를 2연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왔네요. 조금 그런 이제 뭐 상당히 잔치 그런 분위기로 하는 이벤트니까 좀 밝은 그런 분위기 한번 기대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습니다. 아, 역시 울산 현대 팬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십니다. 아, 항상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사인은 없어가지고.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예. 예.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인 받으십니까? 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제가 사인 또 해드릴까요? 네. 네. 생각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또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성스럽게 해왔거든요. 써도 됩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또 만나자. 또 만나자. 어머상 사랑해요. 어머상 팬이세요? 네. 어머상? 네. 왜 좋으세요, 어머상이? 저 어머상 그 스피드를 보면요. 제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아, 진짜 너무 풀리고 진짜 아, 막 제가 이게 제가 못 뛰는 걸 어머상이 뛰어줘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이유입니다. 항상 잘 뛰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울산 현대 팬들이 확실히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 옛날에 준우승 한창 할 때는 속이 이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좀 약간 뭐 이렇게 경계하는 게 있었는데 우승 두 번 하더만 완전히 이제 팬들도 아래가 넓어져 버렸네. 아, 역시 우승이 좋아. 우승이 최고야. 관계자네? 요즘 뭐 요즘 쿠팡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네.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적응이 네.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시 좀 문을 닫아야 되는 아니야 이제 알아주는 거지. 그 알아본 사람?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연락 준 사람 아이가? 네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현직자한테 연락 받아본 네. 게 바로 이 스담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푸른파도 많이 봐주세요. 내년 뭐 할지 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불 있는 거예요, 항상 엄살 이렇게 부리신다라고. 아 저도 아직 FA입니다. 아 FA입니까? 저도 아직 재계약 안 했습니다. 아, 이거 나가면 또 내려달라 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FA인 거 맞는데 뭐.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잠시 후에 이제 한 5분여 후에 네. 오늘 뭐 거의 정식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거운 너의 어깨에 응원이 되어줄 노래 어디서 다 들려올까 간직했던 꿈 다시 부활해도 나오네 파란 바다에 좀 멀리 널 꼭 부른 이곳으로 파란 시간에 마침내 너의 파도가 되어줄게 너의 파도가 되어줄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서부터 저희 선수단의 뭐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저희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었고 뭐 물론 중간에 저희가 어려운 시기도 좀 있었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저희 선수들한테 많은 성원 보내준 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팀의 감독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즌이 끝났으니까 또 벌써 이제 저희의 눈이나 머리는 이제 내년 시즌으로 가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긴 시간이었고 내년 2024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잘해서 내년에도 이런 자리에서 또 우승팀으로서 만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틴 아담 선수와 사실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올 시즌에 우리 주혁이 선수한테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왔는지 또 한 가지 거기에 하나 첨언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건 내가 마틴 아담보다 좀 낫다 요거까지 네, 두 가지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제가 제주에 있을 때보다 좀 긴장을 많이 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매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또 마틴보다 제가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았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저희 감독님한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우승한 거? 뭐 어제 내린 눈이야. 뭔가 약간 명언 제조기처럼 멋진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수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 선수들한테 이제 그 상황상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동기부여도 주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선수 시절에 했을 때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물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정말 큰 시합이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지라고 해서 꼭 그와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비슷하게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그 한 얘기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지난 어떤 결과에 빨리 있고 새로 나가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타진이 동계훈련 같은데 근데 이 PD한테 물어보겠는데 왜 내 사진은 저렇게 계속 다큐만 찍는 거야? 이렇게 나도 편안하게 웃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진짜 다큐만 찍어가지고 화가 많으셨어요. 맨날 약간 화난 모습을 많이 보는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너 이거 뭐 한 번 더 차면은 유튜브 뭐 할 거라고 뭐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선수들한테 과연 어떤 동기부여를 줄지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들이 우승을 한 다음이라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 그때 좀 좋았던 뭔가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오래오래 기억해내가지고 선수들한테 그때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민규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말인데 우리 강팀의 조건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비교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이겨야만 하는 팀처럼 약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압박감이기도 네. 하고 긍정적인 힘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더 이기고 싶거든요. 더 이기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올해 새로 입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겨나가는 거에 저는 적응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못 이기는 선수가 일주일에 두 번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승리에 전 적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저희가 토트넘을 알듯이 지금 스웨덴에서 우리 루익선 선수 때문에 울산 현대라는 구단이 조금 알려지게 됐는지 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yeah, Sweden is very far from Korea, so and with the time zone, it's difficult for people to watch. So right now, I know at least my family watches every game, even though it's early in the morning. So for them, Ulsan is the biggest team in the world, but. Yeah, I think with me and Bojanic coming here, I think we opened eyes for Swedish people about Ulsan. But I still have to explain like what a big club Ulsan is in both Korea and Asia. So this can be difficult sometimes for the Swedish people to understand. But I will try to give this message to when I go back to Sweden now and explain like. 마이크를 우리 김기희 선수에게 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딸이 언제 도대체 출전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조금 근데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또 우리가 최근에는 김기희 선수가 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집에서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족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윤희한테 맡긴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축구를 좀 잘 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그 푸른 파도를 이제 딸들이 시청한 후에 이제 딸들이 이제 오로지 진짜 저만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설령우 선수나 원상희 선수를 항상 찾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도. 애가 태어나면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아빠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애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도록 유도를 할 거고 골키퍼는 안 시키고 싶어요. 왜요? 왜요? 일단 심적으로 부담감이 좀 많이 되고 조금 힘든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수비수가 좋지 않나. 네. 수비수들이 좀 금값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해서 피지컬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로 적극적으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 선수들을 떠올리면서 아 이런 선수처럼 우리 아들이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 일단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 주장인 기 선수한테 조금 배웠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것만? 네네. 그렇다면 그럼 또 다른 건 뭔가요? 인물은 저한테 그 외모는 자랑하신 분이 앞에 한 분 앉아 계시네요. 아 외모는 전달만 좀 큰일 나요. 왜? 아, 5분 현답이셨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 네. 저 감독님한테 혹시 될까요? 아, 네, 홍명보 감독님께. 네. 올 시즌에서 요 게임 이겼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항 어웨이 경기 승리도 아주 기뻤고요. 그다음에 전북 홈 경기도 아주 기뻤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경기들을 이김으로써 따라올 수 없을 승점 차를 만들어놨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제일 좋아하는 이기면 제일 좋아하는 팀 아닙니까? 저희 선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충실히 하는 거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내년에도 3연패 가자! 네, 모두의 마음이 축하드립니다. 홍명보 감독님이십니다. 무려 62만 회 최다 조회상입니다. 귀하는 2023 하나원큐 K리그 1 6라운드 첫장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 안녕하십니까. H현대 스포츠 김광국 대표 이사입니다. 새로운 구단명과 엠블럼을 공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근데 사실 뭐 기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울산현대축구단이라는 명칭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흔들었던 또 이렇게 바라봤던 엠블럼이 바뀐다는 건 좀 많이 서운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구단에게 있어서 후원을 해주는 모기업의 변화를 구단 명칭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본질은 울산구단이다 하는 그런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모기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구단명을 변경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엠블럼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업의 그 브랜드가 현대중공업그룹에서 HD 현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울산 HD FC로 저희 구단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방패 형태와 구단의 상징인 호랑이의 형태를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색깔인 블루와 별 색깔을 노랑으로 해서 파노의 전통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새로운 엠블럼을 통해 우리의 강인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울산 HDFC의 새로운 엠블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울산현대 이제 우승 기념 특구 콘서트를 다 보고 왔습니다. 역시 우승이 좋네요. 우승만 하니까 모든 게 이제 그냥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울산현대가 이제 그렇게 쉽게 우승한 것만은 아니지만 굴곡이 이렇게 많았지만 그건 어쨌든 이제 우승팀이 가져야 되는 숙명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1위 팀인 만큼 뭐 하나라도 책잡히면은 이제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북현대가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지. 전북현대가 5년 동안 우승을 하면서 페널티킥 하나를 받아도 그냥 깔끔하게 이제 넘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야. 와, 전북인데 또 이거 뭐 밀어주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1등 팀이 가져야 되는 숙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어쨌든 이번에도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니까 결국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모든 게 아름답게 귀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내가 또 느끼는 점이 결국 모든 팀들은 본인들의 뭐 위치가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목표는 우승을 두고 가는 게 맞다. 대구 FC 팬으로서 울산 현대가 또 우승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또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제가 잘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승팀이 이런 잔치집 분위기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뭐 대충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요.